저기요, 지소 씨.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. 진짜 여기서 딱 5분. 5분만 봐주시고 50분만 라디오 들어주시고 5일 동안 정말 고민 좀 해주세요. 네? 송그림 작가님. 네. 아니,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아직도 몰라요. 네? 아까부터 내가 라디오 따위 안 한다고, 그러니까 촬영장이든 회사든 어디든 제발 좀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었는데, 돌려서 말하면 잘 못 알아듣나 보죠?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까지 말하게 해요, 왜?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. 내 앞에서 그만 깔짝대고 이제 좀 그만 나타나세요, 예? 라디오 따위 안 합니다. 저기요, 지소 씨. 라디오 따위? 라디오 따위가 뭔데요? 라디오 뒤에 왜 따위 같은 걸 붙여요? 왜? 아, 당신 라디오 부스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요? 라디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봤어요? 내가 이제부터 지소 씨가 라디오 뒤에 따위 같은 말 안 붙이도록 진짜로 알려줄게요. 라디오가 어떤 건지, 어떻게 당신 인생을 바꿔줄지. 내가 이제 깔짝깔짝 안 들이대고 진심으로 이제 완전히 들이댈게요. 알겠죠, 스타님? 그래서 계속 좀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, 스타님. 계속 쭉 뵙겠습니다, 우리 스타님. 지소, 네가 라디오를 개무시해? 나는 무시해도 되는데 라디오는 무시하면 안 되지. 지소, 이 나쁜 시끼.